미국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재, 부품 이 부분을 최고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물량. 저가 물량은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데 이 미국 기업의 생산과 부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분리, 이걸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겁니다. 중국과 미국은 긴밀한 생산, 이 부품 조달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도 미국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인도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가치 사슬, 국제 분업 체계 이 변화가 이제 가속화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 부품 조달을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북쪽에 부품을 생산을 하고 그것을 가져오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로부터의 부품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에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의 경제고 외자 재벌 경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든가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원천 기술도 미국, 일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요번에 코로나19를 맞아서 세계적인 국제 분업체계가 변화될 때 우리도 기민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화도 높이고 그리고 공급망도 다양화, 다변화시켜야 되는 이런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